여러분들 드디어 GT5에 전기 머슬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레전드 모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이승의 코로나도 버팔로 EVX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213만 달러. 솔직히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동수단 지연을 보시면 최고속도가 4칸 조금 넘고 빠른지 느릴지 아직 모르겠어요. 직접 타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코로나도 버팔로 EVX. 전면으로 보시면 머슬카 특유의 무식한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는 전기 차이 나지만 밑에 그릴이 뚫려 있긴 하네요. 얘는 기름도 안 먹어. 어?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 콧구멍이 거대하게 뚫려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후드가 나옵니다. 자동차의 공기 저항도 줄이고 연비도 높아지고 일석이조겠죠? 옆라인을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우락부락한데 커팅이 잘 됐어요. 이 직선으로 쭉쭉 그어진 라인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에 황소 얼굴 포인트 이거 있어야죠. 전기차다 보니까 손잡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휠 보세요. 디자인이 정말로 이쁩니다. 얘는 그냥 개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뭔가 다치 챌린저가 떠오르는군요. 얘는 전기차라서 배기구가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내부로 볼게요. 일단은 여기 옆에 기어봉이랑 팔걸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뒤쪽 여기도 시트가 있는데 의외로 공간이 넓어요. 물론 사람은 탈 수 없지만 이동수단 못 올게 딸깍. 오마이갓. 앞쪽을 보시면 작은 사이즈의 프렁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해치백 형태로 트렁크가 올라가는데 높이가 엄청 높아요. 뒤쪽에는 트렁크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 그러고 보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차가 이미 그 타에 있었죠. 그것 바로 브로더 건틀렛 델파이어. 왼쪽이 다치 차저, 오른쪽이 다치 챌린저. 뭐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달라요. 사실 왼쪽에는 빨간 차가 찐 머슬카예요. 오른쪽에 신규 차량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머슬카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가상 배기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런 느낌이구나. 구동 방식은 4륜구동. 오케이. 4륜구동이면 윌리가 될까 모르겠네. 제가 윌리 한번 넣어볼게요. 윌리 스타트. 아, 살짝 들릴 뻔했지만 안 들렸습니다. 바로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전기차 치고 뭔가 그렇게 확 튀어나가진 않네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속도가 확 올라가 있어요. 최고 속도가 183km 정도. 마일로 보시면 이게 모르겠군요.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오, 묵직해. 오른쪽. 어우, 많이 쏠리죠? 이 차체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아예 드리프트래. 전기차 드리프트. 오우,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만이 개조가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은 일반 정비수로 갈 겁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 옆에다가 오버핸드 만들 수 있어요. 넓은 아치.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범퍼 종류가 무려 13가지. 밑에는 스플리터를 팍팍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플랫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는 여기에서 레이스 디퓨저.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후드. 후드 종류는 이거 4가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머슬카스럽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키. 그 다음에 루버는 또 뭐야? 아, 뒤쪽에 여기 개조할 수 있어요. 1차 루버할트. 그 다음에 미러. 여기 옆에는 미러를 좀 더 클래식하게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얘도 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캔디 레드. 그리고 롤케이지도 개조할 수가 있군요. 케이지. 그 다음에 지붕. 위쪽에는 루프를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차 스트리트 루프.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해도 별로 티가 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날개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 차량은 스포일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쁜 거 맞네요. 소형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꿔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더 윌리 스타트. 준비하시고 윌리. 오 마이 갓. 힘이 정말로 세네요. 다음에는 드래그레스를 볼게요. 브라보더 건틀렛 헬파이어랑 오셀럿 버추. 자,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어이. 이 차량이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군요. 이번에는 브라보더 건틀렛 헬파이어랑 누가 더 힘이 센지 보기 위해서 펜토 밀기 대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까지. 헬파이어만 다시 출발. 가자 가자. 아, 밀지 못하는군요. 여러분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이탄을 밀어볼게요. 가자 타이탄. 가자. 아, 바퀴는 돌아가는데 타이탄이 밀리지가 않네요. 제가 힘으로 탱크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과연 밀 수 있을지. 출발. 가자 가자 가자. 아, 아쉽게도 탱크가 밀리진 않네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눈앞에 저기 절벽, 저기 넘으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가자. 화이팅!
아 역시나 말이 안 되는구만. 자 그러면 여기 자 도움 받기 안 하고 이쯤에서 바로 출발. 출발. 아 뭐 걸리네 여기가. 가자 갈 수 있어. 오 마이 갓. 여기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오 마이 갓. 올라왔어요 힘으로. 아, 처음에 살짝 미끄러졌을 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부여잡고 올라오네. 사륜이라서 오프로도 잘 달리고요. 문제 없어요. 자 이번엔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자 출발. 완전히 잠겼다가 아 침수됐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의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힘이 정말 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